유격 도중 주어진 소중한 휴식 시간. 낮잠 한숨 때려야겠다. 야, 멍서. 일국은 민석을 찾는데.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음. 어? 그런데 총 있는데? 훈련 때 24시간 붙어 있어야 할 분신과도 같은 총을 두고 갔죠. 심지어 어? 이 새끼 밥 먹으러 갈 때 총 놔두고 갔나? 놔두고 다닌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맞다마 민석이 많이 컸네. 개판이네 개판. 이에 타분대의 놀림까지 받은 일군은 아, 총 줘봐. 민석이 총의 가스 조절기를 숨겨버리죠. 이 새끼 복귀할 때까지 모르는 거 아닌가? 모르면 뒤지는 거지. 안 좋아 진짜로 갖다 버릴 거. 말할 때까지 모른다. 전재산 겁니다. 같이 배팅만 해오시는데. 아, 네 전재산 얼만데? 7,000원. 겁나 거지네. 그때 죄송합니다. 그 주인공이 도착합니다. 어,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PX가 열렸답니다. 타이밍 좋게 PX가 열리는데. 야 방무소 가서 아이스크림 사. 곳곳에서 내 것도 나도 저도 나도 충이 강림하죠. 저도 그럼 저도. 예 짠돌이 일구의 선택은 다시 돌백. 아 진짜 아 니들이 사먹어 이 개새끼들아. 아 사줘 좀. 짠 먹어서 어따 씁니까. 아 됐어 내놔 내놔. 하지만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상훈의 지능형 플레이에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결국 야 사와 사와. 지갑을 다시 개봉하는데 눈치 세게 챔피언 민석이 그럼 저도 사와 사와 사 막 다 사 그냥. 야 가서 PX병도 사서 데려와 있지. 또 막타를 쳐버린다. 병호랑 같이 갔다 와. 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가자. 야 PX병 꼭 사와라. 그리고 민석의 머릿속에서 저 새끼 저거 또 총 안 가져간다 저거. 야 박민석 총 따윈 사라진 지 오래였죠. 총 가져가 새끼야 총.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일군은 어 차병호 일병 차 병호 병호의 입을 잠궈버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 설마 나 밥 먹으러 갈 때 총 안 가져갔나? 아니지 가져갔지? 밥 먹을 때 총을 가져갔는지조차 모르는 민석이가 안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가스 조절기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챌 리 없었죠. 아무도 모르지? 네 진짜 아무도 몰라? 안 들켰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천만 다행이다. 겁나야. 예 착하디 착한 병호가 박민석 일병님 결국 참지 못하고 어? 총구에 흙이 좀 묻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남 알려주려 하는데 안 묻었는데? 그 뒤쪽에. 뒤쪽? 어디? 아무리 알려주고 이쪽에 심지어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없는데? 이게 말하는 거야? 네 값을 지대로 하는 민석이었죠. 그렇게 여기 아예 구멍을 가리켜주자 이 안에 5초의 딜레이 후 안에도 뭐 없는데? 드디어 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캐치합니다. 어? 야 이거 그 구멍은 왜 있어? 이거 가스 조절기! 야 가스 조절기 어디 갔어? 그 시각 민석의 비명소리를 들은 텐트는 축제에 돌입하고 저 새끼 알아챘다. 야 김경태 7,000원 내놔라. 저거 차병호가 말해줬대. 전재산 겁니다. 정답입니다. 일단 내놔. 아무것도 모르는 민석은 지옥을 맞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정황을 알고 있기에 가만히 서 있는 병호에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빨리 찾아봐. 예 알겠습니다. 허프리를 조져주지만 조절기는 일구자의 주머니에 있기에 아 대충 찾지 말고 좀 꼼꼼히 찾아봐. 나 정착하는 거 보고 싶어. 아무리 찾아도 나올 리 없었죠. 결국 일단 가자. 예 알겠습니다. 심부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우선 PX로 향하는데 어 추석 어 슬기야 중대 어리버리 신빙을 만나고 혼자 왔어? 혼자야.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욕심들이야. 전우조는? 없어요. 전우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전우조랑 같이 다녀야지 이등병이면. 죄송합니다. 민석이는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다니면 안 돼서 그래. 안 그냥 알려주는 거야. 잘못 들었습니다. 거울 치료를 당하기 시작한다. 군대장님한테는 말하고 왔어? PX 온다고? 어 말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 전화 안 들어오세요. 아 혼자 아 알았어 들어가. 죄송합니다. 아 어 총 놓고 들어오세요. 아, 예.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데. 아 저 백금 새끼 진짜. 민석이 자기 소개 한번 읊어준 뒤 먼저 고르고 있겠다. 어 병원... 슬기에 똥을 치우고 있던 그때 아주 나쁜 생각이 민석이의 뇌리를 스칩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녀왔습니다. 텐트로 돌아온 민석. 아이스크림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총에 가스 조절기가 생겨 있었죠. 야 너! 어떤 것 때문에? 야 너! 어, 좀
어떻게 저거? 야 너? 어떤 너 이 새끼 너 아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무섭습니다. 아니 민석이만 모르는 현재 상황. 잘못 들었습니다. 야 세련이야? 좀 더 구체적인 놀림에. 너 그거 가스 조절기 원래 있었냐? 그제서야 민석은 네 거야? 상황을 파악한다. 미친놈아 이거 누구 거야? 그렇게 완전 범죄 10분 만에 슬리 겁니다. 솔직하게 질투하게 되죠. 야 슬리가 누군데? 아 그 이번에 들어온 신병입니다. 아니 미친 새끼야 남의 걸 세비면 어떡하냐 이 미친 새끼야. 아 빨리 가서 죽어.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빨리. 아 네. 이어서 급하게 가스 조절기를 돌려주러 가는데 슬기야 무사히 만난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송도 가지고 나와볼래? 총 말씀이십니까? 역시나 이병 요정이? 총 왜? 뭐 어디 또 가려고? 이 괴상한 요구에 아니 총을 왜 보여달라는 건데? 한 선임이 같이 나오게 된다. 아니 총을 왜? 그렇게 어버버대던 그때 부러워서 유시장 야 거기에 중대장이 1번 방에서 그들을 소환하고 배수로 정리를 시키죠. 그런데 그때 야 잠깐만 매의 눈인 그가 너 가스 조절기 이병 윤슬기 슬기의 총이 총 줘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캐치하게 된다. 중계번호 482105 윤슬기 이병 이병 윤슬기 너 이거 씨 그런데 아 겨울도 아닌데 가스 조절기를 대로에 놓는 사람이 어딨어? 가스 조절기가 주사합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래? 아닙니다. 됐다. 총기번호 48105. 저 그렇게 승기야. 야 뭐 왜 왜 불렀다고? 아닙니다. 단순 킹 민석은 제가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스 조절기가 있단 한 가지만 생각한 뒤 안심하고 텐트로 돌아오는데 돌려줘요. 그게 슬기도 가스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슬기에 가스 조절기가 있다는 것이 더 최악의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그 말이 즉슨 그 슬기가 누군가 세렸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슬기가 가스 조절기가 진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새끼가 훔친 새끼한테 가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단순 장난으로 시작했던 사건은 야, 몰라. 시간이 흐를수록 네 알아서 주인 찾아줘라. 난 모른다.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하죠. 진짜. 심지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왜 총을 놔두고 다니냐 새끼야. 이제야 죄송합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민석자였습니다. 저 새끼 삐졌어. 야 뭘 쪼개. 죄송합니다. 됐어 말 시키지 마. 그런데 그날 새벽 민석의 텐트 안으로 누군가 몰래 잠입을 시도하고 총에 접근하는데 누구십니까? 민석이 깨자마자 줄행랑을 쳐버리죠. 그 말인 즉슨 대가스 조절기 돌려먹기가 시작됐던 뜻이었습니다. 한편 유격 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준비된 적이오. 앞으로 최초 3회 준비 시작. 다리는 L 모양, 시선은 자신의 낭심을 바라본다. 뭐요? 실은 시범과 함께 활발 원만 비트기 준비 유격 체조가 시작되죠. 머리 들어. 최초 5회 몇 회? 10회 몇 회? 20회 몇 회? 20회! 10회 실시. 스물스물 시청자들이 옛 기억이 올라오는 가운데 올라와! 올라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한 민석전은 올라와! 마지막 구호를 당당하게 사자고 해버린다. 마지막 구호 나왔다 맞지? 마지막 구호 나왔으니까 두 배로 올라간다. 20회 몇 회? 20회! 20회 몇 회? 20회! 20회 실시! 뒤통수 땅에 대지 말란 말이야! 이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들은 뒤로 열애되는데 열애조를 기다리는 것은 빨리 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교관이었죠. 곧이어 명불 민석이도 열애!
진짜 모르겠다.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았다. 열애! 아 진짜 나 열애! 아! 열애조로 빠지는데 진짜 모르겠다.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았다. 똑바로 서. 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다. 조용히 하고 똑바로 삽니다. 아! 그녀의 정체는 어? 어? 민석좌의 누나! 신누님이었죠. 몇 년 전 아빠는? 직업군인인 그녀는 차렷. 집에서도 어? 민석이에게 매우 엄격했었는데 차렷. 유격장에서 만난 누나는 누나 아저씨 사랑이에요. 5만 8천 배도 엄격해져 있었습니다. 부러졌어. 똑바로 서. 아 진짜 부러졌어. 아. 자세히 똑바로 합니다. 아 진짜 부러진 것 같아. 세상에서 민석이를 가장 잘 알기에 그의 엄살 따윈 단 1도 먹히지 않았죠.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까? 얼마큼 아픈? 그런데 많이 아픈다. 그럼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역시 누난 누나였던 걸까? 앞으로 치치. 많이 떴다. 앞으로 치치. 얄짤 없었죠. 앉아. 이래서. 그렇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아직도 무릎이 아픕니까? 누나의 도르마무를 속성체열 치료해 이제 안 아픈다. 민석의 다리는 순식간에 치유되고 그럼 엎드려 빠져. 서러워진 민석은 집을 장전하기 시작한다. 울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눈물을 보입니까? 언제까지 애새끼 마냥 힘들면 질질 짜면서 나고자처럼 살 겁니까? 누나의 무자비한 팩트폭력이 이어지지만 잘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잘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국 앞으로 모든 일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생전 훈훈한 훈계를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은 앞으로 치치. 많이 떴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앞으로 치치. 가운데 철조 막 찍고 옵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앞만 보고 갑니다. 그렇게 도무지 끝이 안 날 것 같자 그냥 쓰러질까? 그래 그냥 쓰러져버려서 차라리 징계받게 만들어버리자. 민석전은 숨 안 쉬어진다. 제 3차 궤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픈 척을 해도 심지어 죽은 척을 해도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바로 옆에 진짜가 강림했기 때문이었죠.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대장은 뛰잖아. 깜짝이야. 의미병!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이도 탈진해버리고 몇 시간 뒤 누나 잘못했어. 의식을 차린 그 옆엔 소대장님 강생이면 자상한 소대장이 민석이를 간호하고 있었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소대장님 쓰러지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는 왜 강림상 일병도 열애 중에 쓰러졌다고 하던데. 일어나자마자 정확히 1시간 34분 46초 동안 쓰러져 있어서 혹시 탈수 증상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어. 탈수 증상은 보통 건장한 성인 남자 위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 나는 충분한 시력을 통해 회복 중이야. 아마 적혈구 수치가 감소해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 민석은 급하게 세미 찬호형을 피해 도주하고 Run. 나도 이제 훈련으로 복귀를 해볼까? 헤모글로빈 조금만 더 안되면 최다 가야겠다. 그 시각 목숨 3개인 듯한 진세형이 보니까 미혼이신 것 같던데 어떻게 한번 해보고 안 해. 민석이 누나와 성격은 그래도 좋으실 수도 있는 싫어. 그 소대장님 그 사람은 자고로 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엮으려다 개털리게 되죠. 이렇게 많아. 저도 안 만날 것 같습니다. 한편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는 강찬석. 그런데 좋았습니다. 짬짓 민석에게도 그걸 숨기려 합니다. 한편 다음날 본격적인 유격 장애물 코스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코스는 아주 익숙한 본 코스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자유낙하함으로 그 훈련이었죠. 혹시 내가 먼저 뛰겠다 하는 용기 있는 지원자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리가 없고 용기가 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아니 없어요 그냥 지원자 없습니까? 나 쳐본 거 없다고. 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자 교관은 여기서 내가 제일 선입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장유유서를 갈겨버린다. 김성훈 병장님 나오시랍니다. 뱅킹 최고단장이 제일 선임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1군은 1바에 당첨되죠. 존나 높아. 야 이리 좀 들어와. 입사번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원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부르면서 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위치로. 하강!
소강 준비끝! 하가! 일구가 좋아한다는 사람은 하가! 야 병호야! 아 누나 이름 뭐였더라? 천하인입니다. 병호의 누나 하가! 그렇게 멋있게 모범을 보이고 다음은 올라가 빨리 앞순서부터 다음 먼저 가 빨리 86번 빨리 옵니다. 대망의 민속적 차례. 그런데 명불허전 올라서기도 전에 집힌 뒤 58,000장 갈아입을 기세였죠. 누구한테 저 고소가 뻗쳐있어가지고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혀 길이가 거의 오로치마루인데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석의 카운터 고은이가 아니 린자오밍이 등장한다. 일어납니다. 뛸 수 있습니다. 누나! 민석이는 오대수의 빙의하지만 진짜 못했다. 알잖아 나 고소가 못했어. 일어납니다. 잡지 않습니다. 너 못해 내려가고 싶어. 린자오밍은 뛰어서 내려가면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극강의 티발룸 모드로 철벽방 와서 못할 것 같습니다. 86반 교육생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네. 포기하고 싶던 동생의 말에 고개 들어 본 교관 똑바로 봅니다. 가쁜 진지 모드로 적어도 제가 아는 교육생은 이 두려움 따위는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격려하기 시작한다. 누나 민석아 너 할 수 있어. 누나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용기 내서 해보는 겁니다. 예 팔랑귀 세계 챔피언 민석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고 86번 교육생 하강 준비.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뛸 수 있다. 고마워 누나. 누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감동 어린 남매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기계를 린자오밍 모드로 조져버리죠. 완료! 몇 시간 뒤 이번 포스는 드디어 유격에서 제일 고통스럽다는 화생방 훈련 시간이 찾아옵니다. 먼저 천국에 다녀온 전우들의 좋아 죽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기 인원들을 더욱 설레게 해주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가스 방독면 착용 교육이 시작되는데 방독면 착용할 때는 본인의 얼굴에 확실히 밀착시킨 뒤에 머리끈 고정합니다. 민석이 안경 착용자 국룰 한번 시전해준 뒤 왼손으로 정화통 막아서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갑자기 패닉에 빠집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 정화통을 막으면 원래 숨이 안 쉬어진다. 그게 정상입니다. 숨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숨 쉬십니까? A급 방독면님을 몸소 증명해주고 나서 입장합니다. 공포의 화생방실로 들어간다. 본인 방독면에 하자가 있다 고수. 이어서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다. 표. CS탄이 피오시죠. 본 훈련의 정식 명칭은 오염상황 극복 훈련이며 화생방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연기를 확대해서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입자가 눈코 점막 등에 붙어서 호흡과 시야를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실전이라 생각하고 참아낼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 그렇게 따갑다고 멍청하게 숨찼다가 기절하는 인원 없도록 한다 알겠어? 지리는 교관이 빠르고 명료한 설명을 마친 뒤 방독면을 가장 먼저 봤는데 그 특별 교관은 대장이었죠. 좋았다. 선배님. 심지어 이 지옥 같은 시스탄 속에서 방독면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기침조차 하지 않고 화생방도 정신력이다 정신력 알겠어? 자신이 늘 하던 말을 증명한다. 정화통 제거. 이어서 정화통 제거. 정화통 제거. 정화통을 제거하자마자 생전 처음 겪는 극한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똑바로 서 무릎 짚지 마. 연기는 아래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고개 숙이면 더 들어온다. 고개 들어. 이어서 똑바로 서 안 죽어 정신력. 화생방 국룰 훈련 중에 군가한다. 군가 멋진 사나이. 지옥의 군가 타임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똑바로 안 불러. 그렇게 1분도 채 되지 않아 민석이가 뒷값을 시전하는데 사실 중대장도 알겠어. 죽기 직전이었기에 바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죠. 자신이 들고 있는 저 같은 걸 사람에게
켜준다. 지시. 그런데 천성이 급하게 결합하던 중 종아통을 떨어뜨리자 동우에게 자신의 종아통을 벗어 끼워준다.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는 야간 행군. 자, 힘들 내자. 정신영. 뭐라고? 정신영 부대가 파이팅을 외쳐보지만 이미 4박 5일간 빡세게 지속된 훈련으로 모두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밤 되니까 왜 이렇게 춥냐. 심지어 몇몇은 걸으면서 잘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염없이 몇 시간을 걷던 중 드디어 지금부터 대휴식을 실시하겠다. 꿀맛 같은 중간 휴식이 부여되는데 유지할 수 있도록. 그만인 즉슨 군대별로 한 명씩 앞으로 10화 배급도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행군 도중 야외 취식, 정말 무엇이든 개맛있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그 시간이 찾아온 곳이었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마스터도 성수가 되며 육개장은 캐비어가 된다는 그 마법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그릇이면 되나? 두 그릇 주시면 된다. 그렇게 민석이의 진심 건치 미소가 폭발하던 그때 그의 시야에 소대장의 가스 조절기가 들어옵니다. 없어요. 내 소대장님 가스 조절기가 분명 사라져 있는 상태였죠. 아니 없어요 그냥. 아 혹시 부족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민석은 우선 급한 대로 배식을 마치고 어떤 결정이야? 고맙다. 이 사건을 해결하러 가려던 그때 민석아. 일봉 박민석 위에 봐봐. 위에 말씀이십니까? 사장 갈 거니까? 개쩔지. 서울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태어나서 하늘에 별 이렇게 많은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수한 별이 보입니다. 얼른 가서 닭죽 먹어 임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밍밍한 닭죽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나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되어버리죠. 한편 민석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방금 자신이 싼 똥을 자신이 치우러 오는데 소대장님? 하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 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었지만 쏟아질 것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구만. 소대장에겐 안성맞춤 전략이었습니다. 별자리도 잘 아십니까? 이어서 아 저기 저 가장 밝게 보이는 별들이 북두칠성이라는 별인데 옛 선조들은 저 별자리를 통해서 그의 창호 본능을 이용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무사히 미션을 완수하죠. 이제 출발해야 되는군. 휴직해! 아직 3분 남았어요. 3분. 그 30분 아닌가요? 27분. 아 맞다. 내가 시간을 3분 일찍 맞췄나? 정장! 출발 3분 전! 네, 2분 전. 2분 전. 아 2분 전. 네. 정장! 휴식 2분 전! 휴식 출발! 아 출발. 아 예. 정장! 출발 2분 전! 출발 2분 전! 아니 부부장 내가 아 예. 유격 PT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 그렇게 또 하염없이 몇 시간을 걷자 민석아. 민석. 드디어 저기 부대가 보인다. 늘 꼴도 보기 싫었던 항상 벗어나고 싶었던 부대가 부대다. 이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죠. 부대다. 지겹도록 매일 보던 부대의 불빛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입대하고 처음이었다. 아니 생각해보면 유격훈련 동안 겪은 모든 것들이 전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내 체력의 한계까지 힘들어봤고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경험도 처음이었다. 자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이 모든 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남자들이 맨날 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는 이유였죠. 그런데 부대 앞까지 와서는 그냥 일로 쭉 가면 되는데 다른 길로 향합니다. 멀어진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서 부족해서 부대 주변 몇 바퀴 더 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40kg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분명 잊고 있는 기억이었는데 시청 중인 모든 전역자들의 PTSD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 뒤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첫 번째 유격 훈련을 무사히 끝마치게 되죠. 수고했어. 정답. 일병 박면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지병 차병호. 수고했어. 간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다음 날 이중대 기장, 이중대 기장 유격 후 주어진 오침 시간도 끝나고 거의 기절급으로 북차고 난 뒤 일어나던 그때. 엄마. 지났습니다. 숙모 지났습니다. 모두에게 종아리 지났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어마어마한 근육통이 발생한다.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래?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모두 간신히 움직일 정도로 회복하는데. 최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짜가 여기 있었죠. 일꾼은 최 부장님 거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허리 말씀이시. 야야야, 빨리 가서 앵무관님 모셔. 네. 저기 좀만 참으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국군병원으로 호송되는데. 자, 아픈 말씀하세요. 예, 여기. 괜찮습니다. 명불 의무장교에 여기. 괜찮습니다. MRI 뺨치는 정밀 성검사가 시작되죠. 아파요? 예, 조금. 조금 아파요? 조금 많이. 조금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 많이 아픕니다. 자, 여기는요? 거기는? 거긴 상담대원. 간지러워요? 예. 아프진 않고요? 예, 아프진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아니요. 자,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신경이 손상될 걸 수도 있어요. 자, 진단 나왔어요. 이 정도면 허준 할머니도 울고 갈 것 같은데. 자, 허리가 많이 놀랬어요. 놀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 생일 때 누가 깜짝 파티 같은 거 해준 적 있죠? 예? 없어요? 없어요. 깜짝 파티요?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놀랬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말이겠네요. 지리는 비유로 국군병원 1타 강사의 클라스를 보여준다. 방금 제가 소리 질렀을 때 깜짝 놀랬죠? 예. 저도 환자분 발냄새 맡고 깜짝 놀랐어요. 신발 신으세요. 네네. 앞으로 신발은 벗지 않는 걸로 합니다. 네네. 한편 그 시각 중대장실에 누군가 장문의 편지를 놓고 간다. 그리고 몇 분 뒤 중대장이 들어오는데 편지의 내용은 중대 고참 대부분의 이름이 적힌 마편이었죠. 유병 신진규. 주머니에 뭐 군사기밀 넣었냐? 주고. 야, 가라 접어. 뭐 잊지 말고 좀. 야, 아이스크림 사와. 이거 뭐야? 네,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나 빨리 하라고? 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야, 성훈아, 일병 방구성훈 형 자리에다가 우유 두 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사안을 보고는 오히려 미소를 띕니다. 이제 지옥의 이중대엔 대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신병 시즌1 몰아보기 혹은 이 직전화인 1사와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화문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병 시즌2 정말 작정하고 구성된 듯한 현실적인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군대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특히 진짜 현역이 제작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정확하고 소름끼치는 고증으로 어제 제 입대 꿈을 꺼버렸어. 기존 원작 캐릭터들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와 싱크롤도 여전히 환상적이었지만 이번 시즌2에서 새롭게 추가된 역할의 배우들, 민석의 누나 역으로 나온 김구, 아니 이수지 배우, 그리고 FM 중대장 역을 맡은 김지석 배우 등 새로운 신스틸러들이 더해지며 그 매력을 더한 것 같습니다. 신병투는 매주 월화 밤 10시 지니티비 ENA 채널에서 공개되고요. 모바일 시청은 지니티비 모바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신병 시즌2 5-6화의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우진아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네 봉수 오바나! 네?